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수요일 오후 1시 격주로 진행하는 올림 가요쇼 진행을 함께할 김창아, 이미성 인사드리겠습니다. 피어나는 꽃들만 봐도 행복한 봄, 5월 1일 오후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림 가요쇼 많은 시청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미성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나오실 가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가수님 신주영 가수님을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신주영 가수님 반갑습니다. 아유, 무대 의상이 너무 화려하십니다. 네, 네, 나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네, 가수 신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신주영 가수님은 태어난 곳이 어디신가요? 네, 경기도 화성이에요. 네. 화성인데 칠남매 중에 넷째인데요. 네, 그러시군요. 네. 아, 근데 어려서부터 그 가수가 꿈이셨나요? 네, 꿈이었었어요. 아, 그러면 어렸을 때도 노래를 즐겨 부르셨어요? 네, 콩쿨대 가서 노래 불러서요. 네. 상도 타고 냄비도 네. 타고 네. 돈 3만 원도 타고 그랬어요.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려서부터 소질이 있으셨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창아 씨, 네. 오늘 준비해온 노래 네, 한 곡 네. 듣고 또 진행을 하도록 예, 하죠. 그러면 오늘 신주영 가수님 나훈아 선배님의 고장난 벽시계 듣고 또 다음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자, 그래요. 아. 오늘 신주영 가수님 우상이 너무 화려하네요. 네. 그래요. 오렌지색 너무 네. 잘 어울리시고 네네. 너무 예쁘십니다. 네, 그래요. 자,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신지연 가수님 고장난 벽시계 어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진짜 고장난 벽시계는 멈췄는데 네네. 저 세월은 고장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미성 씨. 네. 노래 너무 잘 들었죠? 네. 그래요. 어우, 신지연 가수님. 예. 어서 오세요. 네. 신지연 가수님. 노래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어쩜 노래도 잘 하시고 의상도 멋있고요. 네. 네. 신지연 가수님 잘 하시면서 네. 정말 기억에 남는 추억 있으면 네. 한 가지 들려 주세요. 네. 그전에 저기 개구리요. 네. 논에 다니면서 그 남이 못자리 했는데 개구리 잡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아버지로 해드렸더니 아버지가 너무 맛있다고 그러셔가지고 뭐야 미꾸라지 또 잡아가지고 또 그걸 또 해드리고 그랬어요. 남이 모시면 온 거 밟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찾아와가지고 개구 먹으러 도망가고 그랬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때가 몇 세 때셨어요? 그때가 한 8살 9살이에요. 네. 그러셨군요. 그랬어요. 그래도 그게 추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냥 맛있게 드시니까 네. 남의 논 뭐를 밟았을망정 네.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그게 좋아서 네. 또 그렇게 그냥 개구리 미꾸라지를 네. 해서 드리셨군요. 네, 네, 그랬어요. 어쨌든 부녀는 행복했네요. 그때부터 참 그렇게 어쨌든 마음만큼은 그렇죠. 효심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아버지가 네. 좋아하시니까 네. 네, 그게 추억에 남군요. 네. 네. 아버지가 이 동네 이장도 하시고 네. 단장도 보시고 다 하셨어요. 어휴. 동네 이름 나셨어요. 네, 아주 네. 훌륭하신 네. 아버님 밑에서 성장을 네. 하셨군요. 네, 네. 아 그러면 또 오늘 신지연 가수님 노래 네. 또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신지연 가수님 네, 서른도님의 원점 우리 신지연 가수님 목소리로 듣고 다음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들려주세요. 아니 어릴 때 개구리를 세상에 8살 때 개구리를 잡아서 아버지를 드렸다 그러니 참 네. 효심이 대단하네요. 네. 네, 그래요. 자, 신지연 가수님 원점 음악 준비됐으면 주세요.
잊어버린 나는 나는 정말 바보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연 가수님의 원점.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노래를 그렇게 차분하게 잘하십니까? 네, 네. 미성 씨, 네. 잘 들었습니까?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네, 네. 내려놓고 무작정 네, 바보라는 그 가사가 네. 네. 아유, 신지연 가수님 원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현재는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인천에서 활동하겠습니다. 네, 인천 어디 소속된 데가 있어요? 네, 인천의 올려 한마당에서요. 네. 거기서 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가수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요. 아, 어느 가수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신현정 씨가 도움을 주셔서. 아, 어떻게 도움을 주셨어요? 저 뭐 무대 보고 이렇게 비싼 것도 주고, 네. 다 이렇게 저기 뭐 올려 한마당에 거기도 다 소개해주고 그렇게 다 해서 다 도움을 많이 줬어요. 네, 아유, 이렇게 좋은 가수님이 주변에 계시군요. 아유, 네. 그러게요. 네. 혹시 오늘 이 무대복도 그분이 네. 그분이 줬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 무대복을 그분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네요. 그러면은 그분도 이제 요 이제 오늘 프로그램 이 프로를 시청하실 텐데 예.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고마운 마음을 한번 예. 표현해 보세요. 예. 신현정님 가수님 너무나 너무나 네, 뭐야, 도움을 주셔서 많이 감사하고요. 또 고맙습니다. 네. 아우, 신현정 가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도움을 주시고요. 예. 예. 그러면 또 네. 준비해 오신 곡 듣도록 할까요? 네, 그래요. 소개해 주세요. 신지연 가수님, 그 저 신지연 가수님께서 아마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번에는 네 준비한 노래 배신자, 네 배우 선생님의 배신자를 우리 신지연 가수님 목소리로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노래 너무 잘하시죠? 네. 자, 이번에 배신자는 어떻게 또 하시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악 준비됐으면 주세요.
돌아서서 가는가 대신자여 대신자여